목회를 할 때, 일단 복가요 스르도끼. 또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할 때, 맞다 신고 소당이 노르도끼.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의 이렇게 믿음을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세트상도 신고물이 또 좀 막이라와시나 또 어머니도끼가 아른데스. 아니 저번 주에도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센시모 아르 초로상님 아이마시다. 아니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나이노모나시 아르와키데모 나인데스네. 믿음이 있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신고가 아르요니와 미에테마스가. 정작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대마코 하나시카타 미루토 이자토 미루토 나코 신고가 나이요니미 오모운데스네. 근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고유요나 카타가 스크나쿠나이 토이고토란데스.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괜찮은 거죠? 아가페 교회는 미나상과 대조분한데스네. 비웃는 거예요? 이거 아자바르테마스카? 그걸 믿냐? 이러는 거예요? 소리요. 신지룬데스 신지룬데스카? 또 미나상 이마 아라카라카테마스카? 여러분들의 믿음은 괜찮은 거죠? 미나상의 신고와 대조분한데스네. 막 듬성듬성 분위기상 아멘은 해야 되고 눈은 못 맞추고 분위기죠. 아멘은 이와나게레바 이케나시 와타시와 메와 아와세나인데스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신지때 교회에는 가요테마스가 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막 이러냐 이거예요. 나자 신고가 아르요데 나인데스카네. 그걸 이렇게 따지고 따지고 위로 올라가 보면은 소리오즈도 강가했대 강가했대 밑에 쫓다는 사카노보테 강가했대 밀어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데스.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사마와 와타시노 스쿠이누시다 또이 신지를 갖고 따르 신고가 나이까라는데스.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키테 오라레로 젠노나루 카미사마다 또이 각신하루 신고가 나이까라는데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확고한 믿음. 그래서 그는 갖고 따르 신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유레나이 신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귀하고 귀한 시대라고요. 고유 신고 못해 이끼르 세토상가 도테모 스바라시 지다에데 아른데스.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테바 고유 것도 난데스. 지금 저희 작은 딸이 있는데. 이마 아는 네 방면 무슨 애가 이런데스가? 쟤는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제 딸인 거예요, 그렇죠? 네 방면 무슨 애와 돈나 것도 대가시테모 왔다시는 무슨 애란데스. 저한테 기쁜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쟤는 제 딸인 거예요. 변함없이. 私に 嬉しい 것도가 아니라 悲しい 것도가 아니라 娘が 私の 娘 다른 것도 変わらないんですね.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しかし皆さん 신고생활을 する 것도 よく 見ると 나한테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괜찮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래서 私に 嬉しい 것도 喜ばしい 것도가 있는 時には 大丈夫なのに.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욕하는 그 이유가 이상한 거죠. 또 와타시가 가나시고 쓰라이 것도 になると 난데 카미사마에 대해서 문구를 유. 소리 오카시인데스네. 확고한 믿음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각코타루 신고 というものが 나이카라는데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그 자체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미사마 또 와타시との 관계 というものが 각지치니 나테 이나이카라는데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지 자식은 지 자식인 것처럼 와타시니 돈나 것도가 오키요 오키타 토시데모 와가코와 와가코 데아루 요니. 아니 자식도 변함없는 사이인데 오야코 관계 뭐 変わらない 관계나노니 어떻게 자기 삶에 힘들고 좋을 때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렇게 바뀌냐 이거예요. 도대체 지분의 진생에 이 것도 아르 것도 아르 토끼니 오지때 저 카미사마가 이루 이다이까가 기마른데스까? 우리는 안 그렇죠? 여러분, 와타사치와 고대와 아리마생네. 교회 밖에서 만난 크리스찬들 보면요. 여러분, 교회의 소도가와니 아우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미루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기억이 없어요. 혼돈이 신권을 아르 크리스찬이 아따 기억가 아마리 아리마생. 자기 생활이 먼저고. 지분의 생활이 우선난데스. 예수님은 한 귀퉁이에요. 예수사마와 가타스미니 오이테 아룬데스. 필요할 때 이 주문하는 이 이런 정도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치오나 지분이 난가 시치오나 도끼니 손도끼니 주몽을 쓰리오나 소요나 카미사마니 노 손자니 쓰기나인데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와타사치와 코노요나 신고생활을 야메마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도 크게 하십시다. 진짜 아멘 뭐 오키코 오네가이시마스. 할 거면 크게 하시고. 이지레시오 시스카라니와 오키코 시오자리마센카. 안 할 거면 더 크게 하세요. 시나이 또 뭐 시나이 나라바. 데모 소리 데모 오키코 시테 구다사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皆さん今日の本文を見ると 이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그런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리사이비토와 사토카이비토가 오나지요나 사키요나 오나지나 것도 やってるんです. 이것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고리라는 모노가 예수사마니 난토 이마시타카? 네가 정말 그리스도이라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라. 난타가 헌토니 메시아 그리스도나라 텐노 시루시오 미세테 그래. 네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헌토니 아나타가 메시아나라 쇼메시 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そう言われて、イエス様は何と言いましたか? 너희들은 하늘을 보면 그날 날씨를 알 수 있지 않느냐? あなた方は空模様を見ればその天気を知るじゃないか.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는 이 시대를 그 표적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왔는지 없는지도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물으신. 근데 아나타가타와 그리스도가 誰か 来てるか どうか その 印も 分かっていな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悪い 강인의 시대와 印を 求めています.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러시고 가신 거예요. しかし 요나의 印の 他には 印は ありません と 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예수님이 하늘을 보면 날씨가 어떨 줄 알지 않느냐. 空模様の 見分け方が あなた方は できるじゃないか と. 특히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아나타가타와 데키루 시르베키자와나이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으니까. 도지노 레테키나 리더 지도자 타치다타카라는데스네. 하늘에 구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날씨를 아는데. 텐노 구모미레바 소노 덴키노 켄토가 와카르노니. 그리스도가 오는 이 시대를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 그리스도가 그루토요 이마노 도키노 시르시와 미아케르 것도 できないのか. 여러분 사자하고. 나상 시시토 곰하고 그마 여우하고 키츠네가 이 셋이서 힘을 모아서 사냥을 했어요. 산토노 도부츠가 힘을 모아서 가리니 데카케마시타. 그래서 큰 사슴을 하나 사냥을 해 갖고 왔어요. 오키나 또 시카가 도레마시타. 그러니까 그 사냥감을 놓고 곰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손 에모노미 때 그마가 고 있단 데스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힘들게 잡은 거니까 똑같이 3등분을 합시다. 그런 거야. 그리고 사딩데 감았단다から 오나지오니 3등분이시요. 그러니까 사자가 와우 그런 거야. 그래서 시간 난다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수 아나시지 모나랑 사자가 곰을 그 자리에서 확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시시가 그 그마를 食べてしまったそうです. 그걸 보고 여우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키츠네상과 びっくりしたんですね. 그리고 사자가 여우한테 또 묻습니다. 시시가 키츠네니 지키마시다. 너는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기비야, 도로요니 와그레바 이토모노까.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해요. 키츠네가 그런 이유인데스. 제가 보니까 사자가 너무 수고하셨었어요. 私が 어머니와 시상 사마가 있지만 간바리마시다요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9대1? 9대1? 이게 좋겠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와 9대1이지. 그게 이토모이마스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사자가 흡족했어요. 소리 하나 듣기때 아노 시시가 도때모 만족시타와케스네. 그래서 넌 어떻게 이렇게 갸륵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도야테 코노니 스바라시 바키카타가 오마야테 키타노카. 그러니까 여우가 그래요. 키츠네 상가 이운데스네. 조금 전에 곰이 잡혀먹는 거 복귀 따랐습니다요. 사키 쿠마가 食べられた 것도 믿て このような 分け方が 分かったのです. 아 이렇게 하다못해 여우도 어떻게 하면 사는지 어떻게 하면 죽는지 이걸 아는데. 여러분 믿てください. 키츠네상 뭐 どのように 있으라 지금가 生き残ること できるか よく 知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 아니 하늘만 봐도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이걸 아는데. 소라 모요 믿다だけで 雨の日か 晴れの日かが 分かるのに. 어떻게 율법을 알고 공부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どうやって 세주야 립법 경기 시대를 레이트기 지도자である 모노도모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느냐? 그리스도다という 도키노 시르시가 미약케르 것도가 되기나요노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는 상황인 거예요. 고요니 예사마가 시카테르 조쿄난데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야, 자, 소리대와 그 예사마가 오셨다. 요나의 시르시というのは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 아세요? 知ってますか? 요나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요나의 시루시오비레바 마타시가 그리스도다ということが 와카루 또 오셨다わけなんですね.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시루시와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 모르죠.
わからないんですよね. 그러니까 요나서를 좀 봐야 되겠죠? ですからヨナ書を読ま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이럴 때는 좀 물을 좀 마시면서 좀 가라앉히고. こういう時にはあの水を飲ませてください. 예수님 말씀이 요나의, 요나의 표적을 보면 예사마와 요나의 시루시오 미래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私が基督徒であることをあなた方は知るであろう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알려면 요나서를 좀 봐야 되겠죠. 요나의 시루시오 시루다면이와 요나서를 読ま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 요나 1장을 보면요. 요나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견자 요나에게 このように 명지ます.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다테 아노 오키나 마치 니느웨니 이키 쿠이아라타메루 요니 사케베.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을 멸하리라 하셨어요. 悔い改めなければ 滅ぼされるからだ. 왜냐하면 저들의 악이 내 앞에까지 냄새를 풍긴다. 彼らの 악が 私に 届いているからだ. 또 오셨던ですね. 니네가 어디에? 니네베와 どこなんでしょう? 여기가 여기가 이스라엘에. ここが 이스라엘です. 이거 요쯤에 옛날에 요쯤에가 니네웨라고 하는데. 근데 ここが 니네베という 마치です. 니네웨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땅에 큰 나라에 제일 큰 도시 두 번째 큰 도시. 니네베というのは 아시리아という大きな国の大きな町なんです.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요나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神様 속고 行き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 行きましたか? 안 갔어요. 行かなかったんですね.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배를 타 여기 배를 타 가지고 そして船に乗って 다시스라고 하는 데를 도망갔어요. 타르시슈というところへ逃げていきました.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여기까지. 船に 乗って ここまで 行くんですね. 확실하게 도망갔죠. 뭐 確実に 逃げてますね.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 갔다 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ここから ここまで 行きなさいと 命じたんですね. 근데 요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ここから あそこまで行ってしまったんです. 배를 타고 여기 이 바다를 건너 あの海に渡って行ったんですね.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ですから今の風にはこのよ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이 치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치바켄에 있대. 미고토바를 宣言しなさい. 이게 중국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치바켄から 중국까지 行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근데 요나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요나には 彼 나리には 이유가 있었던で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라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그럼 니네베와 아시리아 또이 군인의 니방메의 오키나 마치난데스네.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럼 아시리아 또와 도유 군인난데시오. 이스라엘을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아간. 아니 군대를 쓰레기 때 이스라엘을 세매때 이스라엘의 토지요 우받단데스네. 다시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지즈 뭐뭐 見せてください. 옛날에 여기 이 이스라엘 땅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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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를 이스라엘로 토지가 아니면서 그 정도 있는 거를 토지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다 이거 빼앗아 간 거 이거를. 아시리아가 세메때기 때 이스라엘 토지요 このぐらいを 奪ったんです.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나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그랬죠? 이스라엘 징대하르 요나와 기분이 이 와케 되어 아리마센. 아시리아라고 한다면 적의 나라잖아요. 아시리아와 마사니 택기노 군이란데스.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말을 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있대 그야타메르유니 생계시나사이 사켄지 사케비나사이 또 오셨다 왔기. 그러니 이스라엘의 사람 요나로서는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이스라엘인데아르 요나와 소레가 이야다단데스네.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마 이스라엘 타메르니 있대 무시로 그야타메요 아야마 사세때모 기가 스마나이 도코로나노니. 자기 나라의 땅을 빼앗은 나라에 가서. 지분노 군이노 토지에 우받다 군이에 있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 그야타메나케레바 호론데 시마오. 다카라 그야타메나사이. 소노요나 생겐고 시나사이 또 이와레테 몬데스.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 요나노 타치바 다토 도난데스카? 이것들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해가지고. 마 느니베니 스타치가 사이고마데 그야타메오 시나쿠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면 요나 입장에서는 그건 할렐루야잖아. 카미사마니테 호르보사르테 시마타라 요나와 뭐 할렐루야난데스네. 근데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고 막 선포했어. 근데 지금가 니네베니 때 그야타메 지나사이 또 생계고 심하시다. 그럼 니네가 회개를 한다면?
소리소시대 니네베가 그야타메요 싯다나라바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카미사마 기토 카레노 쓰미요 유르스 되시오 멸하지 않을 걸 생각하니까 소시대 호로바사네고 또 오모 또 너무 싫은 거죠 소리가 뭐 이야대 이야대 다말하나요 그래서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소시대 요겐샤에 대하여 미부님을 가까라와주 미래가 아름을 가까라와주 니게떼 했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두실까요? 시카지 카미사마 소노나 요나오 카미사마 호떼 오쿠노 되시오까 아까 요나가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하셨대요. 사케도 이따오나처 요나가 니게테고 소로 우미니 오키나 보후오 오코시탄데. 그래서 큰 풍랑이 불게 하셨어요. 소시다 오가미가 뭐 막히 후키아레테 키탄데스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막 파괴가 될 정도로. 소시다 요나가 노테르 후네가 뭐 고아레소니 나르 호도노 오키나 보후데시다. 근데 그 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가 아니었거든요. 시카지 소리와 이스라엘 진노 후네데요 아리마생데시다. 이방인들의 배를 타고 도망가고 이오진 가이국진노 후네니 노테 니게테이르 도코로데시다. 배가 막 다 부서지려 그러니까 막 후네가 뭐 고아레소니 나테르 조쿠데시다.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난리가 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후네라카 이론나 시토르테가 지분나테가 신지르 카미가미노 나마에 요온데 뭐 오사기 오코시탄데스.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소득기 요나와 나니오 시테이르토 카이타 아리마스다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나니오 시테이르토 카이타 아르데스카 요나와. 소노 조쿄데. 배 밑에서 자고 있었대. 후네노 속고데 아노 네콘데 있다토 카이타 아리마스. 그러니까 선장이 그 밑에까지 와 가지고 요나를 깨운 거예요. 다 센초가 소노 후네노 속고마데 오리테기 때서 요나와 오코시탄데스네. 지금이 잠을 잘 때냐? 이따 이만 도유 고토 시테르노카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걸 안 보이느냐 민나 소레주노 가미 가면 이노테르노카 이노테르노카 와카라나이노카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 그 신에게 기도해라 아나타마토노 신지르 가미니 오네가이 시나사이 또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다 이제 모였어요 따라서는 후네노 시토비토가 전부 아스마테 키마시다 선장 아무래도 제비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센초 고래카라 구지요 시코데와 아리마센카 그래서 어떤 놈 때문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받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의 세대 코네나 와자바이가 와라라니 후니카테 기타노까 시리마시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 근데 구지비끼가 하지마탄데스 요나서 1장 7절을 보니까 요나쇼 1쇼 7세쇼 미르토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소노 구지와 요나니 아타타 또 가이타리마 선원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저는 후네노 히토비토가 미끄리 쓰는 데서네.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요나니 아나타와 이따이 도코노 타미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죠. 요나가 이런 데서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와타시와 헤브리징 데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우미토 리쿠 스크레타 카미사마오 니 스칸데르 모노데 아리마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요. 시카지 카미사마카는 메일을 야부띠만 니게테이르 사이추 데스. 그러니까 10절에 이 뱃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요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주세점을 또 코노 후네노 히토비토가 미끄리시테 요나니 난토 이운 데스카? 순종을 했었어야지. 주준 수백기 닿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 도대체 손나고 또 싶다노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면 신이라는 시도는 뭐가 신고가 이인 데스네. 아까도 선장이 와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신다는 센초상과 우리 때 그때 가나토는 카미니 오네가시나사에 이와랬다시. 안 믿는 사람이 순종해야지 막 이런. 카미오 신이라는 시도자지가 주준 수백기다 또가 이때르시. 그래서 그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마타시타치와 아나타오 도스르바 이노카 또 후네노 히토비토가 키쿤데스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고노니 이운데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와타시오 스카마에테 우미니 나게꼬미나사이.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실 거니. 소스르바 우미 아나타가타노 다미니 시즈카니 나리.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나타가타와 스쿠아레르 데쇼. 그래서 뱃사람들이 어우 사정도 안 받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시나고 아노 저는 후네노 히토비토가 우미니 나게꼬난데스. 그랬더니 곧바로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스그토 스그니 아노 우미가 시즈카니 났다 또 가했다. 그리고 요나가 말했던 것처럼. 소시테 요나가 있다요니. 뱃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들. 근데 저 후네노 히토비토와 스쿠이 오키마시타 다스갔다는데스네. 지금 요 상황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일단 이마노 고유 조쿄가 있어 오키타 고토카 또 이마스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6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예수마가 코노요니 우마레르 760년 마에노 고토난데스. 정확하게 말하면 763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760년 마에니 오키타 고토난데스. 그런데 이 일들이 이 지금 이때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이 33살쯤에 약 8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카츠 그는 요나노고노 직계가 예이사마가 우마레르 도끼노고토 아라카지메 알아와스 것도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예표라는 게 뭐예요? 아라카지메 알아와스 지나가다다. 아라카지메 알아와스 것도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すか? 미리 보이는 것이 예표예요. 마에 못때 미에르 것도なんです.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있을 그 일을 800년 전에 예표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800년 전에 아라카지메 오코스고토 시나가타토시테 고書かれて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보면요, 이 예표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로 하고요. このあらかじめ表すこと第一番として 요나가 마사니 예수님의 시나가타라는 것.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이방인의 배, 그 배 선장을 바로 총독 빌라도로 예표합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이오지의 선장은 소독 폰데오 빌라도 아라카지메 아라와스고토란데스. 왜냐면요, 이 배가 항구에서 떠나면요, 일단 船가 미나토카라 이쪽으로 하나레는데스네. 모든 배의 선장들은 강력하고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듯이 船자의 선장은 すごい 치카라 갱갱갱가 아타에라레마스. 만약에 항해 중에 누가 배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따테바 공해 중에 船의 안에서 다르카가 그 항란을 起こすとしたら 그럼 바로 그 반란자를 선장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항약을 起こした 人は 船長의 갱갱によって 시케 殺すことが 될 갱갱가 あるそうです. 그걸 뭐라 그러냐면 즉결 처형권이라 그래요. 그래요. 속개츠 속개 또 요발하는 뭐가 있는데 모든 배의 선장은 그걸 그 권한을 갖고 있어. 船의 선조와 このような 시키できる 権限가 あるということが あるんだ. 배의 안전을 위해서. それは 船의 안전의 ためだ そうです. 근데 총독 빌라도도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소독그 빌라도도 同じような 権限가 あったんですね.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만 사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지역에 この 빌라도だけが 人を 殺す 権威가 あったんです.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나사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지 않습니까? 지배했었거든요. 지배했었단です. 근데 로마 시민은 별로 없잖아. 때문에 시까지 로마 시민과 인구가 少ないんですね. 근데 지들이 지배해야 될 땅들은 엄청난 거예요. 때문에 가리다가 시야시てる 토지와 군이와 뭐 이빠이なんですね. 그러니까 로마 시민 중에서 총독이라고 하는 직을 준 그 총독을 한 명씩 그 나라마다 이 파견을 하는 정치를 했어요. 로마의 소독의 그 직무 지와 与えられた その 소독가 이런다 군인이 植民地地に 파견された わけですね. 그리고 그 총독에게만 사용권을 준 거예요. 근데 その 소독군이와 자기 족계를 구다서도 できる 権限가 与えられた.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그냥 세수님의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殺し 따갔던데서네. 근데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카레라니와 시도 殺すことが 되기는 아니에요. 그게 법이니까. 호리스가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죽일 수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나 쇼키오 그다스고도 못했기로 갱갱가를 소독 이하로 빌라도를 모토니 예사마오 유단했다갔던데서네. 그래서 이방인 선장의 예표가 바로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오진의 선조와를 아라카지메 알아왔스 모노가 소독 빌라도란데스. 자 그리고 요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예수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요나도 히브리인데아리 소시테 예사마모 헤브리징데스네. 그리고 요나가 제비를 뽑히죠. 근데 요나와 구지비카레른데스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했습니다. 근데 히토비토니 스메라레마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시고요. 오나존이 예사마모 사이방오 웃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히토비니 아자케라레 그리시미라레마스.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뭐였습니까? 근데 예사마노스의 사이방 결과 도나리마스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던 것처럼 요나가 음인이 나게꼬마렸다 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였어요. 예사마가 주지가에 쇼케사레를 것도난데스. 그리고 폭풍이 그쳤을 때 근데 부후가 시스칸이 났다도끼니 뱃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후네노 히토비토가 스쿠이 오케탄데스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나지오 예수님의 주지가의 그 미와자니요테 전 인류가 스쿠이 오케를 것도니나리마시다. 이런 것을 먼저 800년 전에 하나님 보여주셨다. 코노요나 코토오 800마에니 카미사마가 아라카지메 알아와시테 그다사타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시가시 코코다케데와 아리마센.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니네베가 우미니 오보레마시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카미사마 소노데키 도유고토 나사이마시타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지. 오키나 우오 소나에테 왔단데스네. 그리고 그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삼키라고 하셨어. 근데 저는 오키나 우오니 메지테 요나오 노미코마셋단데스네. 요나는 그때 뭐 했다 그랬어요? 근데 소노데키 요나와 나니오 시탄데스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 1초 17절에는 고가 있다리마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와 미카미방 우오노 하라노 나카니 있다 또 가 있다리마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직접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또그러가 마태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様이 간접적으로 그러나 것도 이때 내가 그리스도である 것도 아카시탄ですね.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의 복음서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니라. 요나와 3일 밤 대교의 하라의 낙간에 있었다가 동일히 인의 고모 3일 밤 치의 낙간에 이르까라데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 이제 눈치를 채고 알아야 되는 건데. 고고마데 예사마나 구지가라 기타보 치타나라바 기즈쿠 하즈나노니.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사마 고노고토 카타테르노니 다레모 기즈카나인데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요나가 서는 대교 오키나 우호의 낙가데 3일간 오이노리를 시켰다는데. 그랬더니 2장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서 2쇼를 미르토 고노니 카이토 아리마스. 예수님 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한 요나를 육지에 패놓았구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슈와 우원이 메지 요나오 리크치니 하키 다사셌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대요. 카미사마가 우원이 메지다 또 가했다리마세요. 요나를 뱉으라고. 요나오 하키 다셌도.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하고 뱉었어요. 그런데 아는 오키나 우어가 뱉듯이 요나오 하키 다시다는데스. 그리고 그렇게 이 뱉어진 요나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학기 다살했다 요나니 카미사마가 무엇이도 메지른데스네. 일어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거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탓대 아는 오키나 마치 니느웨니 있기 와타시가 아나타니 쓰기를 고토바오 스타에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요나와 도우시마스까? 예? 요나 도우시마스? 또 뱉하고 도망가나요? 맞다 후네니 노때 니기른데스까? 이제는 하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거 뭐 쇼가나이까라 니네벤이 있기마스. 도망가도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죠. 뭐 니기 때문에 무다다 뜨이고또니 기즈있다 왔겠네. 하는 수 없이 니네벤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했어요. 뭐 시카타나쿠 니네벤이 때 그야 타메나사이 또 생경시마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흥 하고 그냥 콧방 끼고 끝내야 되는데. 가나나라 카미사모 신이나이 군인은 히트비즈스카라 호토 하나데 와라우 하즈나노니. 왕에서부터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선 니네벤 오사마카라 가와레테르 가치쿠마데 단지키오 시테 구야타메 오코났단데스네. 그래서 결국 그 니네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네베와 호로보사르 것도 낫고 스쿠와레탄데스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요나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코코마데 요나노 스토메와 코레데 오왔다 하즈데스. 그런데 요나가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대요. 시카시 요나와 스구 소리카라 이스라엘이 가리마시다까? 니느웨에서 초막을 지었대요. 니네베데 가리고야오 스쿠타토 가이타리마스. 그리고 40일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대. 난또 40일 시간 도도마테카라 이스라엘이 가이테키마스. 이것도 예표라는 거예요. 코레모 아라카지메 아라와사레타 코토다토 가이타리마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것도 믿てくださ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기때 생겨있다 고토바가 난데스까? 예, 첫 번째 선포하셨던 게 뭐예요? 가장 처음에 생겨있다 고토바가 난데스까? 예? 가장 처음에 예수님이 고쇼가를 듣기니 생겨있다 고토바가 난데스까? 너희들은 침묵해라 이러셨나요? 아나타가 더 담았대 담았대나 사이 또 거기 오셨다는데스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야 타메나사이 텐도 미쿠니가 지카지이타카라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그야 타메오 생겐시탄데스. 그리고 그 회개의 끝이 뭐였어요? 소시소는 그야 타메노 소는 오와리와 난데스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어요. 소시테 주지카니 가카루 고토 데시다.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어요. 스베트노 지니노 쯔미오 세오와 아래 소시테 고이츠지 이기니에니나테 주지카니 가케라레테 시누 고토 난데스네. 그리고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죠. 네 소레데 오와르제나 그때 요미가에라레룬데스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 구원의 임무, 사명 다 여기서 끝나신 거예요. 고코마데메노 또 예수님은 스쿠네 미야자노 스토메와 오왔다 하즈난데스. 그럼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스쿠테니 히키 아게라레바 인데스가.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한테 가이트 아리마스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復活してから 40일간 この世に 도도마리 弟子たちと 共に 있다と 가이트 아리마스네. 40일간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40일간 대치다치오 나그사메 카레라니 시베요 아타했다 와케데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한 50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このように40日間 도도마리 소시데 500명 ぐらい 대치노 메노마에데 텐니 고 히키아가라레테 이키마시다네. 이것도 하나의 예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아라카지메 알아와사레타 코토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근데 또 있습니다. しかし 맞다 아리마스. 니느웨가 40일 동안 요나가 40일 동안 니네에 있다가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요나가 40일간 니네베니 도도마테 스노치니 이스라엘이 못었대 그런데스가. 이방 나라는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했어요. 이오의 군이자로 니네베의 군이와 구야타메나사이 또 있다라 구야타메 싶다는데스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시카시 도지사들 이스라엘과 카메사나미마에데 뭐 똑같은 사이고마데 구야타메오 심하생데시네. 그래서 니느웨의 구원의 사건이 있은 뒤로 정확하게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사실 니네베가 스쿠바르테 40년 고니 뭐 정확히 이스라엘 という 구약의 군이와 호로보사레테 시마운데스네. 근데 예수님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오나지요나 코토가 오키탄데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마가 주지가에 가케라레 호모라레 요미가에라레 때 その 時から 정확하게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세카크지 40년 고니 이스라엘과 호롬데 시마이마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돼 버리는. 소레카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치라바테 군이노 나이 타미토시테 치라레르 용이 나른데스네.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은 40년 뒤에 멸망 멸망. 그 스쿠노 하드라키가 때 멧츠보 멧츠보였던데스. 이게 예표라는 거죠. 그래가 아라카지메 알아와사레타 것도 시나갔다다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난 또 오시아이마시다까? 함께 시작.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와타시와 와타시는 이시데와 나쿠 텐노 치치노 미고코로노 마마. 그리고 시작.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노라. 자, 이시니 요기마시오카 세노. 모세가 립포의 안에 각기 유견자들도 書いている 도리 行う ために 来た.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아 어떤 것이 요나의 표적이겠구나라고 알겠는데. 곳곳마다 여러분 그 밑에도 아 요나의 시리즈가 どういうものなのかが よくわかるんですね. 더 결정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決定的な 시리즈가 あったんです. 바로 그것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 요나가 その 오키나 우노나카데 미카카 이노리오 사게테이마시다가 その 사이고노 이노리오 미레바 와카루데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쇼 니쇼를 미루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요나가 카미사마니 사사게루 이노리가 아리마스. 근데 그 기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요. その 이노리오 その 분쇼를 미루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실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해놨어요. 예수님은 그는 요나 지조에 その 아우 구리시마레르 その 스베트노 것도가 가카레테 아룬데스.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실 일을 기도를 해놨고요. 스미나키 예수님은 그는 요나카데 기때 아다케라레르 것도가 가카레테 아리마스. 가시멸류관을 쓰실 것까지 기도를 해놨어요. 이바르노 카무리오 가보세라레르 その 나이오모 이노라레테 아룬데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것까지도 기도를 해놨어요. 주지까지 낙나래래, 저또 호모라래를 손을 밤에 뭐 이노라래 때 아리마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소지서는 요나의 이노리는 오와리니와 고노요니 낫대이마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와타시와 감사의 고에와 아게떼 아나타니 이케니에오 사사게 와타시노 치카이오 하타시마쇼. 요나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그래가 요나가 시메쿠쿠리는 이노리 토시테 이노리 마지막에 이 기도에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네, 코노 이노리니 사이고니 마시테 한코 오스카노 요니 코노 요니 이노리오 오와라세테이마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스쿠이와 슈노모노데스. 여기 마지막 이 기도문을 보면요. 코노 사이고노 코노 이노리오 미루토 주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했죠. 아나타니 이케니에오 사사게 또 가있다리마스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은 어린 양의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십자가에서 예배드렸던 그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베트노 진리의 스미오 세워라래 때 이끼니 또나테 주지가니 가게라는 것도 의미します. 그다음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와타시노 치카이오 하타시마쇼도 가이타리마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지가니 가까르마니 겟세마네 손으로 이노리를 모테 세강노 이노리를 사사게는 데스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가 도장을 찍으면서 기도를 마치는데 사이고 요나가 한코 우스타카노 요니 시미쿠니 이노리를 사사게는 데스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는 스쿠이와 슈노 모노 데스 또 이노리를 오와라세테이마스. 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스쿠이와 슈노 모노 데스. 여러분, 이 말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코노 코토바오 히토츠노 단고니 코토바니 스루토 도 나룬데스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스쿠이와 슈노 모노 데스 토이 코토바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슈와 스쿠이와 슈노 모노 데스. 이거를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히토츠노 단고데 코토바데 아라와스 코토바가 아룬데스. 바로 예수예요. 소레가 예수난데스. 예수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의 나마에의 의미가 슈와 스쿠와레루 という 의미だからです.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요나서를 알 텐데. 율법을 知っている 레테기 지도자라나봐 요나서를 知っている 하즈나노니. 이 요나서를 안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원본에선 볼 수 있었을 텐데. 코노 요나서를 읽는다면 나라바 예수という 나마에요. 의미가 그 요나서 안에 미다스 것도 되기도 하즈나노니.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마 지문은 이기테르고 지다에데 미고토바 세시오 오시에 기적을 오고시테이루. 예수님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시는 선지자와 선지자와도 같은 그분 그분을 보면은 어 그리스도시다라고 알 텐데. 예수という 나마에 모테 용의사노 요나 이런나 기적을 오고시테이루 오시테르 것도 미레바 아 코노 히토가 요나서니 아루 소노 가타다 또 카나라즈 와카루 하즈나노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카지 예수마와 와루이 강인노 지다이노 모노다카라 실고토가 되기나.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시테 예수마 다시테 아나타가 그리스도 아루나라바 실시오 미세테 그레 또 이때로 왔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근데 고노요니 실시 미세테 그레 또 유 카리라니 예수마가 고노요니 오시셨다 왔게 됐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하고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와루이 강인의 지대와 시르시를 모티메테마스. 시카시 요나는 시르시 혹가니와 시르시 아테라레마생 또이때 예수가 카레를 놓고시테 사테 이카레타 또 가이타리.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유 도유 조교다를까 여러분 와카리마스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지으신 인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쓰고다 인간이었어요. 또 인간이라 고노에나 것도 이와르다 예수님의 心가 와카리마스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우시면 또 아담과 에바가 죄를 犯してから 벌써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미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었어요. 예수님은 코레를 4000년 만이 무슨 하나님 사마와 메시아니다 할 것을 소나에테 오라했던데스. 700년 전에 7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은 코레를 600년 만에 400년 전에 400년 만에 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벌써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코레를 800년 만에 아니면 요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르다고도 하나님은 뭐 쓰니 아라카지미 알아와시테 있단데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시카시 지사니 예수님은 메시아として 이 세상에 고라였다 토끼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として 따라가고 있다人はそれほどいませんでした.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 당시의 레드 지도자 다시 사회도
気づいてなかったんです。 황당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증명해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랬다. 아きらったことは 예수님이 印を 見せて 그래 또 요구했다 ということ.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때 その時代の 人々は 예수님의 것을 아자끼리.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唾を かけ. 주먹질을 했고. 고부시대 나그리. 채찍질을 하면서. 무치대 우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주지간에 쓰게 死なせたんです. 그런데 여러분. しかし皆さん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今日 신앙생활する私たち 우리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私たちは あの時代の 유대인のような ところはないんでしょうか.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의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없는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のような 姿は 私たちの中にはないのでしょうか. 스스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 자신을 온전히 점검해야 할ものなんです. 왜냐하면 나저나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초에 모시겠다ように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유례나의 신고, 예수 내 구주, 예수와가 救い主. 이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요 신고 못되는 人には 나かなか 아이즈라인です.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는지. 私たちも あのような 姿で生き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도 신앙의 형식만 있고. ただ 신앙의 形だけ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지. 心ない 신앙생활は 行ってはいないんだろうか.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메시아인데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目の前に いるのにも 메시아であるも と 気づかずに 生きていた 人々のように.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면서도. 私たちも 예수님의 御言葉を 読んで 聞いて 暮らしているんです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御言葉에 대해 疑いを 抱いて 暮らしてはいないんですか. 하늘보다 세상의 소금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天よりも この 地上に 望みを置いて 生き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높은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心を高く置いて傲慢な心を持って、と見終わるまま、そして人々を憎む心を持って、罪を犯しながら、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こういうことをしながら生き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私たちは自分の信仰を見つめ直したいものなんです。 그래서 우리는 ですから私たちは 절대로 絶対に 절대로 絶対に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셨다 악하고 음란한 크리스천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루이 강인의 시대의 크리스천のようなものにはなら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우리는 영육간으로 악하고 음란한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私たちは 霊陸において 와루이 강인의 시대의 크리스천ではなくて.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再び 고려하는 예수님을 맞지 노점은 크리스천として 이끼오지 아리마센까.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의 미마에대 옛날모노. 순결한 신부의 모습. 준수이나 하나요메노 스가타. 준비된 하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소나에테이크 텐노 타미토시테노 스가타우 모테 이끼오지 아리마센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유 와타시토 민사니 나루고토 예수 그리스도노 미나니요테 시쿠쿠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기 때 오라레 하다라카레루 전능나루 神様なんです. 믿으십니까? 신지마스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どんな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どんな 환경 조건 속에서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코로나 신고가 유례나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신고의 人として歩んで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 할렐루야. 아멘.